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30일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점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하마터 어린이공원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고 놀이중심의 통합 어린이공원으로 새단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지난해 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2018년 최우수, 2019년 우수, 2020년 최우수 선정에 이어 4년 연속 우수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세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세수 오차를 줄여 예산 계획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해 적극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고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여 꼼꼼하게 구살림을 챙겨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점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강서 청소년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들과 출연진이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에는 비정상 회담, 문제적 남자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이자 언어 천재로도 유명한 타일러 라쉬가 강사로 나와 고3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고3 끝에 낙이 온다를 부제로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공연과 지역 청소년 댄스 동아리의 멋진 댄스 공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샌드 아티스트 양라경의 샌드 아트 공연,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도 펼쳐져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하마터 어린이공원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입고 놀이중심의 통합 어린이공원으로 새단장했습니다. 하마터 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구민은 많지만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실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모래암놀이 등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했으며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턱을 없애고 경사로와 데크로드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와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다양한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과 협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4차 강서구 협치회의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제3기 강서구 협치회의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제3기 공동의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고 가양삼동 주민자치회장인 이승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2022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사업 예산 조정안 및 사업 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는 협치 사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오는 12월 17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